오래간만에 혼자 떠나는 여행, 이번 목적지는 이탈리아 밀라노입니다. 앞으로 한두 번쯤은 더 가보고 싶은 밀라노에서의 3일 동안의 여정을 기록해 보았습니다. 일단 오늘 그거를 먼저 시도를 해서 숙제를 끝낼 계획이고요. 그리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전에 먼저 커피를 마시러 가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두오모 뒤편이고 뒤편에는 약간 공사 중인 것처럼 복원 중인 것처럼 가려져 있네. 드디어 두오모 광장에 왔습니다. 와, 이제 그 제 예약한 시간까지 한 10분 남았는데 정확한 입구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물어서 찾아가 보려고요. 들어가자마자 계단이 시작되는 것 같아. 커피를 안 마셨는데 과연 해낼 수 있겠죠? 아침부터 등산 시작. 다행히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천천히 여유롭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. 사람이 많이 그 많았으면 뒤에서 막 온 사람들이 그 다음 내가 좀 막 제가 빨리 왔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괜찮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이 차다.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벌써 다 왔다고요? 벌써? 진짜로 다 왔어요. 여기가 지붕이에요. 진짜로 지붕. 와, 여기가 더 높은 지붕이다. 진짜로 지붕 위를 걸어 다니고 있어. 이제는 아까 처음에 올라왔던 쪽의 반대편 풍경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우와. 우와. 이쪽 반대편이 공사 중이라서 너무 아쉽긴 하다. 저희가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볼 수가 없네요. 아, 그래도 이게 어디야? 아, 이것 좀 보세요, 여러분.
볼 거니까 성당은 빼고 이 테라스에만 올라오는 티켓으로 와가지고 그 노을 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번 와보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가 밀라노의 진짜 노을 맛집인 것 같아요. 너무 좋네요. 자, 이제는 내려가 봅니다. 올라가는 계단이랑 내려가는 계단이랑 따로 있어서 올라오는 사람들 일단 안 부딪히고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. 아까 루프탑에서 내려와서 본 그쪽은 그냥 완전히 사이드고, 실제로 그 두오모 광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문에 연결되어 있는 그 입구에서 들어오면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. 저기가 그 두오모 광장에서 보이는 그 입구의 정문이고, 조금 다이 떨어져가지고 군것질을 하러 갔었어요.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어볼까? 이탈리아에 왔으니 젤라또를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. 어디있지? 짜오. 제가 이 피스타치오랑 카페 인 비앙코라고 되어 있는 거 시켰는데, 카페라고 해서 커피 맛이 날 줄 알고 시켰거든요. 커피 맛이긴 한데, 커피 원두를 막 씻고 있는 것처럼 혀끝이 막 아리고 굉장히 독특한 커피 맛이에요. 이런 커피 맛 정말 처음이다. 웬일이야. 다시 이 쇼핑거리를 걷고서 지금 다시 두오모 근처로 왔고,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. 오후 프로그램의 첫 번째 코스는 두오모에 다음 가는 알려진 관광지라서 사람이 벌써 많다.
보시겠습니다. 보르자스크 캐슬, 캐슬인지 파크인지 뮤지엄인지 모두가 다 같이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보고 나왔는데 여기 그 국가 박물관이 연결되어 있으니 거기는 안 들어가고 근데 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프레스코 벽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아다마 교회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너무 무료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을 게 많고 그래서 한 번쯤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미 2만보를 넘게 걸어가지고 굉장히 발도 아프고 지금 딱 들어가가지고 쉬고 싶은데 그냥 들어가서 서운하니까 알달구리 한 디저트 겸 간식거리를 먹고 가겠습니다. 아, 아까 해봤어요.